우리나라는 지금 울분 사회, 울분 사회.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서 울분 사회 이렇게 썼어요. 만물상에서. 그리고 화가 나서 막 분노가 치미는 이런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약 9% 된다, 9%. 10명 중, 100명 중 9명 정도가 언제든지 너 만나면 내 죽여! 이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에 폭탄과 같은 존재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예요. 자살률 1위 국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유능한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다 그래.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약물로만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해법이 아니에요. 맨발로 걸으시면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불안과 초조와 과민현상이 완화되면서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끌어안게 되고 그런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그런 건강한 사회로, 행복한 사회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돼요.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되는 겁니다.